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슈룹 13화가 끝이 났습니다. 권희관은 결국 폐비 윤왕후의 아들이었네요. 윤왕후와 권희관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인과응보를 행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왜 주인공 이마령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왕후의 한 가지 청을 이마령이 들어줘야 하는 건지도 의문이지만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13화에서 나왔던 태인세자의 죽음에 관한 단서들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태인세자와 이마령의 첫째 세자의 죽음에 비슷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죠. 문제는 두 죽음 모두 과거의 일이고 증거를 찾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범인들이 자백을 해야 하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 해결 방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승정원 일기에 적혀있는 선왕의 기록을 찾는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대화체로 기록되어 조선왕조 실록보다 더욱 세세하게 왕에게 있었던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14화 예고에서 이호가 이 승정원 일기를 열람하는 것을 철저히 막는 것 같았습니다. 이호는 태인세자의 죽음에 대한 방관자였기 때문이죠. 아내 이마령이 그 죽음에 대해 파헤치는 것을 허락할 수 없게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마령은 이호의 반대로 승정원 일기 열람을 할 수 없게 되자 박경우를 불러 선왕에 대한 다른 기록 여부를 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박경우는 가장사초가 있다고 합니다. 사초란 간단히 말해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써놓은 원고입니다. 박경우의 부친은 사초를 작성하던 사관이었고 선왕에 대한 어떤 기록을 남겨서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마령은 박경우의 부친이 죽는 순간까지 태인세자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우는 그 사건에 대해 이마령이 감당하기 힘든 인물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이건 당연히 현재의 왕 이호일 텐데요. 여기서 혹시 이호가 태인세자 살해의 진범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아닐 겁니다. 이호가 태인세자의 죽음에 방관자가 아닌 깊은 공범의 수준이었다면 박경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사초는 왕에 대한 기록이었지 이호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뜻은 선왕의 언행 중에 이호나 대비에 관해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왕이 대비와 이호를 같이 불러 문책했거나 하는 기록들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왕은 어떻게 대비가 태인세자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슈룹 7화에서 과거의 대비가 태인세자를 살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 태인세자는 죽는 순간에 대비의 옷고름을 떼어 손에 쥐었죠. 선왕은 태인세자의 시체 검 안에 같이 들어가서 그 옷고름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 안에는 토지선생, 즉 유상욱 어의가 아닌 조구경 어의가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조구경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대비가 실권을 장악한 시점부터 승승장구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마령은 박경우 부친이 썼던 가장사초를 보고 태인세자의 죽음에 대해 완벽히 증거 파악을 하고 자신의 첫째 죽음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